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영상 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TS 관련 영상을 간만에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군입대를 했지만 아마 BTS 멤버들 중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던 멤버는 바로 정국 그분입니다. 정국의 앨범이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결국은 저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바로 정국의 히트곡 Standing Next To You는 잘 아실 텐데 리믹스 버전이 있죠. 어셔가 피처링한 리믹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랐어요. 어셔가 피처링을 하다니. 어셔라고 하면 미국 팝 R&B 역사에서 솔로 가수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이클 잭슨, 바비 브라운 이후로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는 레전더리한 R&B 가수 아니겠습니까? 이야, 어셔가 피처링을 한다.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것도 역사예요. K-POP 역사에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국과 어셔가 두 사람이 퍼포먼스를 한 Standing Next To You 리믹스 비디오를 기쁜 마음으로 시청을 할까 합니다. 뭐 BTS와 정국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뭐 극찬을 많이 했고 했지만 어셔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어셔의 팬이었어요. 어셔의 앨범도 많이 샀었고 어셔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의 입장에서 이 조합이 탄생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게다가 얼마 전에 또 큰 경사가 있죠. 어셔에게 내년 이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이제 헤드라이너로 나서게 된 게 어셔였습니다. 요즘 시각에서 또 SNS를 소셜미디어를 보면 어셔가 예전만큼의 인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셔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닌 아주 어린 세대인 것 같아요. 미국의 어린 세대들도 어셔가 하프타임 쇼에 헤드라인으로 쓴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댓글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셔가 누굽니까? 그래미 위너에다가 위키피디아에 보면 알아요. 전 세계 글로벌 판매, 음반 판매량이 1억 장이 넘는 가수입니다. 1억 장이 넘어요. 1억 장이 넘는다는 거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레전더리한 가수가 됐고, 저는 어셔의 커리어는 이미 고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R&B 팝 기반의 흑인 남자 솔로 가수들의 계보를 보면 마이클 잭슨이 있고, 그 다음이 바비 브라운이 있고, 그 다음이 저는 어셔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메가히트를 친 가수들의 계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퍼포먼스 보시면 어셔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퍼포먼스 보면 아직도 날라다닙니다. 어셔는 어셔예요. 와, 그냥 뭐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가 미국 R&B 고트와의 이런 협업을 해낸다는 거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국과 어셔의 Standing Next To Remix 퍼포먼스 비디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아티스트로서도 최고의 영예예요. 이런 콜라보는. 와, 씨. 아니, 어떻게 70-80년대 소울 펑크 감성을 정국 이분이 어떻게 갖고 왔지? 와, 너무 놀라워. 와, 이걸. 와, 목소리 보세요. 와, 진짜 저는 한국인 아티스트가 뭐 해외에 살다 온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게 된 데에는 정말 이것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음색만 들으면 알아. 아니, 제 예전에 Standing Next To You 리액션 비디오에
이 곡이 외국 작곡가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퍼포머의 노력도 여기에는 더해졌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해외 프로듀서가 끝내주는 비트를 갖고 왔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못 소화해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곡이에요. 와,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곡 자체가 그냥 레전드야. 고트야, 고트. 와, 아마 한국인 아티스트가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곡 중에는 이 정도의 최고의 아웃풋은 전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 'Standing next to you.' 아, 훅도 얼마나 캐치합니까? 와, 근데 그거 생각나요. 얼마 전에 방시혁님이 토크쇼에 나와서 BTS 같은 경우는 뭔가 미국 시장을 겨냥할 만한 음악으로 타겟을 잡고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결실이 딱 보이는 것 같아. 와. 와, 씨. 아니, 아직도 무빙이 40대 중반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직도 현역이야. 와, 저는 지금 어셔의 그 착용한 목걸이 보고 놀랐어요. 저거 일부러 차고 나온 것 같은데? 저 목걸이가 어셔의 이니셜 U가 새겨진 목걸이잖아요. 저게 정말 오래전에 어셔가 찼던 목걸이에요. 제가 언제 봤더라? 어셔의 그 컴패션 앨범 2004년에 나왔던 얘 나올 때 봤던 목걸이거든요? 그거 일부러 차고 나온 것 같아. 아, R&B 고투와 협업이라. 진짜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인데 예전에 왜 저는 싸이가 강남스타일 관련돼서 AMA 퍼포먼스 할 때 그 싸이와 MC머가 협업한 거 보고 진짜 쇼킹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야.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스와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참 음악도 소울트레인 바이브가 나죠. Standing next to you. 어셔 바지핏 보세요. 그러니까 부스컷 같은 옛날 레트로한 느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은 래퍼들이 플레어핏이라는 바지를 착용하긴 하는데. 와, 내가 이 파트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 막 브라스 나오는 이 파트 있잖아. 미쳤다. 아, 와, 이건 완전히 소울 트레인 바이브 아닙니까? 와,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 촬영한 이후로도 많이 들었는데 와, 아직 들어도 소름이다. 어셔와 정국이라니. 와, 이거 실화냐 진짜? 예전에 어셔가 제가 말씀드린 그 어셔의 이제 공존에이트를 기록한 앨범 있잖아요. 컴패션이라고. 거기에 이제 수록곡 메인 싱글이 얘 아닙니까? 그거 프로모션 하려고 예전에 2004년인가요? 그때 한국도 방문했었어요, 어셔가. 그래서 한국에 SBS 인기가요라는 그 유명 TV쇼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해서 공연을 했던 게 갑자기 막 기억이 났어. 그때 K-POP 시장은 지금만큼의 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모지였단 말이에요. 어셔 같은 슈퍼스타가 올라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SBS 인기가요라는 무대가 너무 단촐했어. 근데도 어셔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공연하는 거 보고 진짜 멋있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컴패션 앨범이 막 뉴스가 엄청났어. 앨범 발매 첫 주만에 1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어셔의 예 같은 싱글은 아마 한국 서울뿐만 아니라
저 밑에 지방 나이트클럽에도 얘가 나왔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기였겠습니까. 그만큼 어셔는 지금의 인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가수예요. 이미 고트기 때문에 그 어셔와 정국이 작업했다는 게 진짜 나는 너무 대단하다고 봐. 이거는 한국의 아티스트로서도 진짜 이게 역사적인 미디어예요. 이거 역사지 뭐. 근데 음악이 끝장나. 70-80년대 소울펑크 막 소울트레인 같은 바이브들이 막 생각날 정도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막 뭐 외국인 프로듀서가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나온다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퍼포머들도 그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비트에 맞는 가창을 할 수 있도록, 바이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뭐 외국인 프로듀서가 이 곡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 그거는 굉장히 뭐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셔에 대한 제가 극찬만 했지만 진짜 그만큼 정국이라는 아티스트의 위상도 정말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서서히 BTS 멤버들이 뭐 미국의 유명 팝 가수 혹은 래퍼들과 작업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변해간다는 게 진짜 저는 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인 아티스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웃풋 중에는 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